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에서 주최하는 송강 포럼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섭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호섭입니다. 오늘 뭐 날씨도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보통의 송강 포럼보다는 좀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봄 날씨에 여러 선배님들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2022년도 첫 번째 송강 포럼입니다. 그래서 오늘 송강 포럼의 주제는 중국으로 잡았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21세기에 가장 그 핫한 이슈가 중국의 부상이 아닌가 싶고요. 또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또 뭐 다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이 있고 그것이 또 뭐 보통의 이야기로는 중국의 부상이 우리나라의 도전이 되느냐 아니면 기회가 되느냐는 좀 여러 가지 우리의 역량에 따라서 그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목과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정재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재호 교수께서는 중국 정치 특히 이 중국의 지방 정부에 관련된 정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권위가 있는 이런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번에 새로 취임할 정부의 대미정책협의단의 구성원으로서 오늘 들었더니 월요일 날 지난 그저께 귀국을 하셨는데 우리는 물론 정책협의단 이전에 연설을 미리 섭외했습니다만은 바쁜 중에 이렇게 나오게 되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미 정책협의단 6명 중에 4명이 우리 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동문인 것을 발견하고 너무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 좋은 활약들이 우리 동문들의 자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재호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오찬부터 진행하시고 12시 30분부터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식사 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에서 이걸 잠깐 벗어도 될까요? 네.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의 수석부총무를 맡고 있는 손병원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미중 전략 경쟁의 향방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그 정재호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를 하시고 브라운대학교에서 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미시간대학에서 중국 정치, 넓게 보면 비교 정치인데 중국 정치로 이제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993년부터 학위를 하신 다음에 96년까지 홍콩 과기대학에서 정치학 교수로 역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96년에 당시 이제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님으로 부임을 하셨고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우리 이제 학계에서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그 학계에 계시지 않은 많은 동문님이 오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09년에는 뭐 수상 내역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는 서울대 연구상 2012년에는
국제정치학회 학술상, 그 다음에 2017년에는 Century Fugal Empire라고 하는 책으로 Award of Choice 이런 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센터에서 미중 프로그램 디렉터를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뭐 논문과 이런 것은 뭐 일일이 설명드리기 힘들 정도로 이제 많은 걸 쓰셨고, 오늘 좋은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연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정재우 교수입니다. 많은 선배님들 앞에서 이 발표를 해야 돼서 긴장이 됩니다. 제가 지금 사실 생채식에는 미국 시간에 맞춰져 있어서 제가 그저께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공항에서 PCR을 하고 어제 아침에 혹시 양성이 나오면 여기를 못 오기 때문에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와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지금 아마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미중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길게 풀자면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트럼프 시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가장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1년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는 지금 미중관계를, 이 바이든이 직접 얘기한 3분법입니다. 그래서 경쟁과 협력과 대립. 그래서 경쟁은 불가피하고 협력은 추구하되 대립은 가능하면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 바이든이 했는데, 제가 보는 지난 1년여의 미중관계는 한 7, 8 정도가 경쟁이고 협력은 거의 없고 한 1, 2 정도가 대립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4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을 가했는데요. 그 전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선을 무역으로부터 다른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트럼프와 바이든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트럼프는 중국을 그냥 일방적으로 몰기만 했습니다. 주로 무역에 대한 제재와 관세율의 제고를 통해서. 그런데 바이든은 현재 중국을 푸시함과 동시에 미국의 경쟁력,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그 노력 중에 특히 원천 기술을 미국이 상당 부분 더 많이 갖기 위한 R&D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중국에게 무역 손실을 끼치는 모든 국가는 미국에게 안 좋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푸시하다 보니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 자리에 놓이게 되었는데, 지금 바이든은 중국을 푸시하기 위해서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맹과 연합체를 구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바이든과 트럼프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세 번째 블릿에 있는 것들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법안들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SUCCA라고 하는 것은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라고 해서 혁신과 경쟁 법안이고, 상원에서 이미 작년 6월에 통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HR USCA는 US Competes Act, 미국 경쟁 법안이라고 해서 이것은 두 달 전에 미국 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이 두 개의 법안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컨퍼런스를 통해서 상원과 하원이 매칭비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안에는 우주항공기술과 퀀텀, 양자역학, 뭐 굉장히 AI 등등의 각종 신기술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상원이 제출한 금액을 다 합치면 약 500조 원, 우리나라로
4,700억 달러의 금액을 5년 동안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매칭빌이 나오게 될지 모르나 이것이 트럼프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바이든이 정의한 대로 미중 관계는 그야말로 익스트림 컴피티션, 극한의 경쟁으로 가는 준비를 양국이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시각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미중 관계를 질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변이라는 뜻은 질적으로 변했다. 미중 관계가 더 이상 어떤 뭐 퀀티티가 변한 게 아니라 퀄리티 자체가 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집권하나 민주당이 집권하나 미국의 심층 정부, 딥스테이트가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선호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가 나온 건 아니지만 2년 전, 그러니까 2020년 여름에 뭐 그 원로와 최고위급 지도자들이 하북성의 베이다이허라는 곳에 이제 서머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는 회의가 있는데요. 그 회의 직후에 여러 매체에서 떠돌고 있던 문건이 있습니다. 공식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항미 8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항미 8조는 만일에 미국과 중국 관계가 정말 악화되었을 때 중국이 뭘 해야 하는가를 8가지를 정리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1조가 뭐냐면 중국에 있는 모든 미국 기업의 강제 청산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를 중국이 상정하고 있는지를 공식 정책은 아니지만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 흥미로운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을 대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처음 두 개의 사자성어는 왕이가 했던 얘기고요. 외교부장이. 마지막 거는 시진핑이 한 얘기입니다. 처음 거는 베이공쉬잉. 이거는 친구끼리 술을 먹는데 술잔에 뱀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술을 먹고 있는데 벽에 걸려 있는 활이 술잔에 비친 것인데 술에 취해서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즉 미국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왕이가 비꼬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오무제빙. 이것은 풀이나 나무가 다 병사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미국이 지금 파라노이아에 잠겨 있다. 주변의 모든 것을 중국의 위협으로 보고 있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더포 류시에. 이거는 시진핑이 작년에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건드리는 나라는 머리가 깨어져서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아주 공격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허저량리. 미국과 중국이 잘 합치면 둘 다 이익을 얻고 또 오조주상 둘이 싸우면 둘 다 다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하는 거의 모든 제재에 대해서 중국은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국내적으로도 정통성을 잃지 않고 또 미국에게도 기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중국은 아주 끝까지 뭔가를 미국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중국 내에서 진행되는 담론이 바로 이 동승서강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아가 뜨고 있고 서양은 가라앉고 있다. 그래서 시간은 결국 중국 편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국제학계에서는 과연 그러한가라는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뭐 20년 동안 중국이 엄청난 고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러면 중국이 앞으로 계속 고점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이미 중국이 지금 현재 고점에 있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중국이 고점에 거의 달한 거라면 이제 중국은 내려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해야 될 전략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이 계속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이 채택해야 될 전략은 또 다른 것이 될 수밖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얘기를 중국이 하고 있지만 실제 내심은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과 그런 것을 아직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역 관세 제재,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시기로부터 이제 시작된 것인데요.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것만 보고 있지만 오른쪽 컬럼에 있어 그 각각의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보시면 미국이 한 것에 대해서 거의 똑같이, 다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구조는 88대 12입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88을 사고 중국이 12를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조치를 해도 아무래도 그 효과는 미국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형식적으로 중국이 미국이 한 것을 그대로 쫓아가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퍼센테이지도 거의 똑같이 tit for tat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기업 제재입니다. 미국이 이제 트럼프 정부 때에도 중국의 일부 군사 기업을 제재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도 이제 교수님 혹시 말씀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말씀하셔도 될까요? 이쪽 당겨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 31개의 중국 기업이 제재를 당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 28개가 늘어서 현재 미국 정부가 59개의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도 원래는 국방부가 제재 리스트를 작성하다가 지금은 실제 제재에 참여하는 재무성이 주관 부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신장에서 이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강제 노동이랄지 또 캠프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인권 문제를 제시하니까 신장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대한 그 제재와 또 군사 기업, 특히 그 SMIC는 중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가장 큰 국유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DJI는 따장이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마켓 쉐어가 큰 드론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센스타임은 아시다시피 그 안면 인식 기술을 갖고 그 많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중국 회사인데 다 지금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무부 역시 미 검증 목록 unverified list라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에 쓰일진 모르겠으나 이 기업들이 좀 수상하다 라고 해서 제재 가능 목록에 올려놓는 것을 unverified list라고 하는데 33개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미중 회계 법안인데요. 2013년에 미국은 중국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할 때 그 기업이 상장한 후에 다른 나라들은 다 미국과 본국이 합동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단독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법안을 중국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니까 중국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투명하지도 않고 중국의 감사 회계 감사 기준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작년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 때 외국 기업 책임법이란 것을 만들어서 이제는 미국이 바로 이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회계 감사를 하게 되고 그 감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증시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제재인데요. 미국은 홍콩이나 신장 이슈와 관련해서 중국을 제재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홍콩 이제 곧 그만두게 되는 캐리람 홍콩 행정수장이 크레딧카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제재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캐시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중국 역시 미국을 똑같이 제재하는데 더 많은 그 법안을 통해서 수출 통제법
외국법의 부당한 역외 적용 저지 규정, 즉 미국이 법을 세워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을 역저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홍콩 종교 신장 반외국 제재법, 그다음에 록히드 마틴이나 레이시온과 같은 대만의 무기를 판매한 기업에 대해서 중국이 제재를 했습니다. 명확한 기싸움의 모습을 사실은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인적 제재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트럼프 정부 때 국무장관을 했던 폼페오는 중국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 정부 때보다 더 심하게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미국 사회 전역에 중국의 영향력이 퍼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은 너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이런 영역에 대해서 둔감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찰스 리버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화학과 학과장이자 석좌 교수입니다. 나노 사이언스를 하는 분이고요. 왼편은 중국계 미국인인 전강이라고 하는 MIT의 나노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트럼프 행정부 때 만들어진 차이나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법무부의 그 제재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찰스 리버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의 죄목으로 펠로니입니다. 그래서 중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이런 거죠. 천인 계획이라고 하는 중국의 외국 탤런트들을 데려와서 이제 코어 리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어떤 기술들을 이제 흡수하는 그런 과정에서 뭐 한 달에 5만 불 이상씩 이제 받았는데, 찰스 리버가 이것을 중국 은행에 놔두고 디클레어를 안 한 겁니다. 미국의 자기의 수입 그걸 디클레어를 안 해서 이제 걸려 들어가게 되고, 다만 찰스 리버는 기소가 됐고 아마 형을 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강은 풀렸습니다. 이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도 나오지 않아서 모르지만, 한국에서도 카이스트의 어떤 한 교수님이 이 천인계획과 관련해서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둔감한, 우리에서 호주가 만든 외국 영향력 금지법 뭐 이런 법안도 한국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단순히 지역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건 다 아시겠지만, 중국이 수종주의, 즉 미국이 깔아놓은 구조와 규범을 바꾸는 그런 노력하는 거 이전에 수기주의, 즉 자신들이 지금까지 우리는 뭘 하겠다라고 했던 자신들의 원칙을 바꾸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강양회는 등소평이 80년대부터 얘기해서 중국의 외교정책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힘이 강해져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폼 잡지 않고 그런 것이었지만,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도강양회는 더 이상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중국 대외관계에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뿌당토, 즉 우두머리를 맞지 않는다. 중국은 우두머리를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부터 이 우두머리 맞지 않기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뿌청바, 즉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뿌가오 코장, 영토를 확장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우두머리 맞지 않기는 이미 없어졌고, 그럼 이제 질문이, 향후에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영토를 확장하지 않겠다는 지켜질 수 있을까? 라는 합리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지난 70년 동안 미국이나 소련, 러시아가 해외에 군사기지를 만들고 미군과 소련, 러시아군을 해외에 주둔한 것을 끊임없이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은 그 원칙을 폐기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이미 만들어진 중국의 해외 기지입니다. 물론 스케일이나 기능은 조금씩 다르지만,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에는 전략지원부대 산하에 우주관측기지가 있습니다. 미얀마 코코섬에는 시그널 인텔리전스를 맡을 수 있는 기지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타지키스탄의 고르노바탁시안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인민무장경찰의 기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부티 아프리카의 동안 쪽인데, 지부티에는 군수 지원 기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도 기니, 이게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기지인데요. 적도 기니는 아프리카의 서안입니다. 그래서 대서양, 즉 미국을 바라보는 최초의 기지를 작년에 만들었고요. 금년에 크게 보도됐던 것이 UAE의 아랍에미레이트에 중국이 기지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것이 리포트가 나온 적이 있고, 캄보디아 레암에 해군기지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중국과 캄보디아가 공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게 파타고니아의 우주관측, 중국의 우주관측 기지이고요. 가운데 게 미얀마 코코섬, 사진이 조금 옆으로 돌아가 있습니다만 코코섬 그 시그널 인텔리전스 기지이고, 오른쪽 게 바로 적도 기니의 기지입니다. 보시면 대형 함정이 기항할 수 있는 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바로 지부티, 아프리카 동안에 있는 지부티 기지입니다. 중국은 한동안 이것이 절대 기지가 아니다 라고 했었지만 2017년 8월 건군절 연병식을 보면 기지의 모습을 분명히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목을 미중 경쟁의 향방이라고 적었는데, 사회과학은 사실 예측에 그렇게 효과가 있는 학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조건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에서 세력전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개 네다섯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떠오르는 국가와 기존의 패권국 사이의 국력의 격차가 빨리 줄어들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가상의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경제적 성장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만일에 2035년쯤에 국력이 비등해진다라고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후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2035년 직전의 몇 년 기간이 가장 위험한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미국하고 한번 붙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절대로 중국을 눌러앉힐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교차되는 시점이 바로 이 빗금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건 2035가 될 수도 있고 40이 될 수 있고 가상의 숫자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느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제 속도는 느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 인식의 부분인데요. 이것은 퓨 글로벌 서베이에서 미국 사람의 중국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회색으로 된 것은 파지티브, 검은색으로 된 건 네가티브.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네가티브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급속도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지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은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아니냐. 이게 지금 조금 밑에가 잘렸는데요. 이 까만색 줄은 렉시스 넥시스라고 하는 언론 그 검색에서 중국 이 공세적 중국, assertive China라는 단어가 들어간 언론 보도를 검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색은 assertive China라는 단어가 들어간 학술 논문들을 검색한 것입니다. 구글 스칼라에서 보시면 언론이나 학계가 다 같이 공이 중국이 assertive하다라고 보는 비중이 무지하게 높아진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건은 동맹의 전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국력 차의 감소, 상호인식의 악화, 중국이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고 미국은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는 현재 만족되는 조건들입니다. 네 번째는 동맹의 전이입니다.
즉 미국이 아시아에서 유지하고 있는 동맹들이 더 이상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중국 편으로 넘어갈 것이냐. 이 얼라이언스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에게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2단계까지 가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단계가 가고 나면 이제 촉매가 생기게 될 텐데요. 뭐 로제 크란스 같은 교수가 얘기하는 significance of small things, 아주 작은 일인데 1차 세계대전이 오스트리아의 대공이 암살당하면서 촉매가 이루어졌듯이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예를 들면 남중국해에서 미국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가 뭐 충돌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사건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3년 정도 남았는데 과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미국 내의 도메스틱 컨센서스는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 중국 위협에 대해서는 상당한 컨센서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뭐 하버드 교수나 MIT 교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의 일부 학계나 지식인들은 미국 정부가 오버리액트하고 있다,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군사계 내에서는 미국이 프레젠스를 갖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relevance를 갖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다르게 말하자면 그냥 해군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멀리 있더라도 실제 뭔가가 생겼을 때 확실히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냐, 이런 거에 대한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의 국력의 피크는 언제냐, 지금이냐 하면 앞으로 올 것이냐, 시의 건강 상태라든지 또 뭐 최근에 일부 매체에서, 해외 매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내에 불협 파업이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존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구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운터 코올리션이 실제로 의도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지금 예를 들면 미국은 바이레터럴한 동맹들을 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3자 동맹인 오커스가 등장했죠. 그 다음에 쿼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브 아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FAB4,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을 모은 FAB리스의 FAB4, 그 다음에 Summit for Democracy 등등 여러 가지의 그 다자연합체들을 만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제로 의도한 목적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 대만 문제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사실 대만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것, 또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가혹한 행위들, 살상의 규모, 사실 몇 달 전에 저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unthinkable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만 이슈에 대해서 unthinkable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간단한 2x2 매트릭스인데요. 왼쪽은 중국의 국력 의지가 높으냐 낮으냐, 오른쪽은 미국의 국력 의지가 높으냐 낮으냐로 간단하게 보면 이 네 가지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중 간의 전략 경쟁 또는 뭐 신냉전이라고 요즘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신냉전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민간 주도 체제와 국가 주도 체제의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념과 가치와 규범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기 때문에 신냉전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제가 보기에 전략 경쟁 신냉전이 향후 몇 년 동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저는 봅니다. 반대로 중국의 패권 장악은 가능성이 가장 낮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미국이 계속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명확치는 않습니다. 순서가 아마도 간다면 전략 경쟁에서 미국의 패권 위주로 가든지
아니면 전략 경쟁에서 미중 공유 패권으로 갔다가 미국이 계속 잘 못해서 중국 패권으로 가든지 이러한 그 갈림길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최소한의 시나리오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함의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사실 2010년, 11년까지는 미중 관계가 그렇게 극도의 경쟁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사실 좀 편안한 날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중 관계가 경쟁의 모습을 훨씬 많이 띄면서 한국에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딜레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TPP에 들어올래? RCEP에 들어갈래?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또 사드를 배치할 거냐? 말 거냐? 남중국해의 자유항행작전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화웨이를 쓸 거냐? 말 거냐? 뭐 수없이 많은 이제 선택들이 앞으로 더 다가오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저는 제3자 강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 와서 제3자에게 너 우리 편 들 거야? 저쪽 편 들 거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특정한 편을 들었을 때 제재를 받은 것은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미국은 우리에게 제재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중이 극한의 경쟁으로 갈수록 아마 보이지 않게 미국이 우리에게도 제재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한미동맹이 그냥 take for granted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 인도-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워싱턴에서는 이 말이 빠지면 세미나가 안 될 정도로 IPEF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전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이었죠. 다르게 말하자면 어디서 물건을 주든지 싸게만 주면 다 거기서 사겠다. 그런데 이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아니라 글로벌 신뢰사슬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물건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가. 플러스 가능하면 중요한 것들은 다 국경 안에 재워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중국해 문제도 이제 다시 부각이 될 것이고요. 북한 북핵 문제는 곧 정산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사일이나 핵력이 고도화되고 미국이 느끼는 위협이 커질수록 이 문제는 결국 정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양한 동맹의 확대와 또 쿼드의 우리는 현재 워킹그룹 내에서의 조인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가치 규범의 문제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사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뭐 홍콩이나 뭐 신장이나 티벳이나 뭐 이런 이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애꿎게 힘이 약한 미얀마 인권에 대해서만 큰 소리치고 이런 컨시스턴트하지 않은 부분들이 바뀌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1년에 이것은 제가 이제 작년에 10월에 낸 책의 일부분을 가져온 것인데요. 중국에 편승하는 국가와 중국을 균형,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국가의 그림을 잡아봤더니 한국은 대강 이 정도. 2010년도에는 몽골 근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굉장히 중간쯤에 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15개국을 가지고 제가 해본 연구에 따르면 지리적 거리가 중국과 가까운 나라일수고 해상 국경을 중국과 공유한 나라일수록 중국에 대해서 균형과 압박을 택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중국에 대한 균형과 압박을 택합니다. 중국과 전쟁 경험이 있는 나라일수록 편승을 택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전쟁을 한 국가들은 주로 해징,
즉 중간 쪽에 움직이고 두 번 이상 전쟁을 한 국가는 명확하게 대중국 견제 압박을 택합니다. 화교 비율이 높으면 견제 압박을 하고 화교 비율이 낮으면 편승을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가진 국가들은 균형 압박을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조건 중에 우리로 하여금 중국에 편승을 하도록 하는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보여준 그림에 따라 보면 우리는 상당히 편승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견제 압박보다는. 따라서 앞으로 아마 이런 추세가 조금은 변하게 되지 않을까, 변해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본인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요.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좀 사용해서. 네, 간단히 자기소개하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12회 정치과의 김진현입니다. 넓은 분야에 아주 심도 있는 분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국 혹은 미국 혹의 관계에 이제 차이가 오는데 큰 동력이 된 건 물론 중국의 국력의 강화가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건 지도자의 태도입니다. 등샤오핑의 생각하고 시진핑의 태도의 차이인데 시진핑이라는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주고받고 있는데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시진핑 자신이 얼마 동안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 또 만일 시진핑이 갈려지면 다음에 그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제대로 취급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이제 좀 낙관적이기도 하지만 미국에 상당히 많은 학자, 나이 같은 사람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는 건 그렇게 급박하게 올 건 아니다. 국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상승은 그 상승력을 잃어버릴 거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저 교수님은 중국의 앞길이 말이죠. 시진핑의 이제 그 지도력하고 중국이 그거를 계속하는 힘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에 제가 100% 공감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은 상당히 그 불확실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금년 10월 말이 될지 11월 초가 될지 24 전당대회에서 시진핑이 권력을 더 연장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로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권한과 형태일지는 아직 명확치는 않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사실 지금 지난 20여 년 넘게 중국이 만들어 온 권력 승계 제도화는 깨졌습니다. 예를 들면 차기 지도자를 격대 지정이라고 해서 그 전전 지도자가 낙점을 한다거나 또 그 차기 지도자가 그 전 5년 동안 충분히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서의 그 수업을 받는 그런 기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진핑,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시진핑의 건강은 어떠한가? 사실 3년 전이군요.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마크롱과 의장대 사회라는 중에 시진핑이 다리를 좀 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시진핑 얼굴을 봐도 사실은 그렇게 건강한 그 얼굴 색깔은 아닌데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도 사실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만일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그 권력의 공백이 채워질 것이냐. 사실 중국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71년에 모택동을 암살하려고 했던 린비아오의 사건이 있었고요. 76년에 모택동이 죽자마자 4인방을 모택동의 경호대장이었던 왕동신이 구속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2012년에 시진핑의 그 집권 직전에 각각의 개별 사건으로 등장했던 보시라이 사건이나 그 다음에 두 명의 군사위 부주석의 추락, 몰락, 그 다음에
전례를 깨고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조용캉이 몰락했던 거. 정치국 상무위원은 사법 처리를 하지 않는 내규가 깨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후진타오의 비서실장이었던 링지화의 아들이 뭐 베이징에서 뭐 페라리 사건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세퍼리트한 사건들이었는지 아니면 하나의 거대한 그 플롯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는 아직 71년의 인표 사건에 대한 진상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10년 전의 사건을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 큰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난 20여 년의 제도화를 백지화 시킴으로써 사실은 시진핑 주석은 이제 정말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것입니다. 내리는 순간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는 사건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언제 안전하게 내려오느냐는 게 굉장히 큰 질문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시각에서 본다면 또는 시진핑을 보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대부분의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다 헤리티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택동은 나라를 세웠고요. 그다음에 등소평은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데 시진핑이 막상 10년을 했는데 지금 명확하게 시진핑의 헤리티지가 뭔지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결국 붙일 수 있는 게 통일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만 이슈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을 것 같은데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교수님 좋은 그 특강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68 정치 이성국 교수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중요한 그 화두가 뭐냐면은 신냉전 구도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그 화두가 중국과 미국과의 그런 경쟁 구도, 그런 구도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작년과 그 금년도의 중요한 부분은 이 전쟁의 화두보다는 사실은 코로나 질병 문제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그런 그 강타하고 좌우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논의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군사적 측면에서 자꾸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21세기 차원에서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뭐냐면 경제적 시혜 능력, 그 국제사회에서 이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그 이 긴장구조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년 그 북한에서 이제 2월, 3월, 4월에 그 중요한 이슈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사실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북한에서 지금 그 청년 문제, 그런 젊은이들의 문제가 대단히 말은 안 합니다만은 그들은 한국과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민주화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고 이 사람들, 이 북한에서도 젊은이들이 사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런 그 앞으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타치하기 위해서 4월 이 문제를 무슨 생일이라든지 뭐 이런 관점에서 보는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그런 사고고 그런 면에서 남북한 간의 이런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그런 그 북한도 이 민주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라는 그런 국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래서 그 신냉전 구도에 얽혀있는 그런 그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이 컨셉을 적어도
그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야 될 중추적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나 중국을 떠나서 인도라든지 또 여러 나라와의 경제적인 그런 경제적 시혜 능력 같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한국에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질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정말 동의하고요. 그런 말씀이 나올까 봐 제가 미리 보너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사실 지금 강대국의 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물론 미국과 중국은 굉장히 다른 체제이지만 결국 강대국은 약속을 푸시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참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아쉬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사진을 몇 개 공유하겠습니다. 맨 밑에 사진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 특사로 중국을 간 특사단이 후진타워를 접견하는 모습입니다. 중간 사진은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특사로 중국을 가서 시진핑을 만난 특사단의 모습입니다. 저기 대사님의 모습도 보이네요. 근데 맨 위에 사진을 보십시오. 대통령 특사로 간 특사단이 앉아있는 좌석 위치가 밑에와 다릅니다. 바로 이런 게 문제입니다. 왜 이런 걸 받아들였어야 하는지, 이런 걸 받아들이게 되니까 다음 사진과 같은 전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운 거죠. 우리의 잘못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나 또 관료들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이걸 한 분만 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저 59학번 정치 이청수입니다. 그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좋은 강의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걸 이 아까운 시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감히 드릴까 하는데 잘 아시지만은 매국노 이완용이 나쁜 놈이지만은 이 친구 그 당시 국제 상황을 아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는 아주 앞섰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본래 이 친구가 친중파였다가 한때 친미파로도 됐다가 그러면서 또 반일로 하다가 그러다 이제 그저 친러파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노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깨지니까 완전히 이제 친러 돌아섰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가운데 미국하고 중국 그 사이에 이제 어느 위치에 이제 있던데 아직도 우리는 미국이 좀 더 가깝고 중국은 좀 아직도 좀 멀고 앞으로 미중 관계 발전을 전망할 때 우리가 미국 편에 더 다가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중국 편에 더 다가가는 게 좋으냐 어느 게 더 좋으냐 하는가 하고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걸 좀 전망을 해 주십시오. 네, 교수님 혹시 뒤쪽에서도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듣고 한꺼번에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혹시 뒤에서 누구 질문하시면 예,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맨 뒤, 맨 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 정치외교학부 21학번 박하은입니다. 오늘 정지호 교수님의 강연을 너무 듣고 싶어서 이렇게 감히 찾아오게 되었고요.
네, 그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한국에 대한 그 미중 전략 경쟁의 함의를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쿼드 등을 언급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올라온 기사를 읽었었는데 이제 한국이 4자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워킹그룹 형태로 참여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또 쿼드뿐 아니라 IPEF에 한국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의사도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 전달했다고 기사에서 읽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 저희가 이런 쿼드라든지 IPEF라든지 이런 바이든 행정부가 저희가 참여하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안보 협의체, 저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에 참여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방금 선배님께서 주신 질문은 제가 가끔 외부 특강을 하면 꼭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답은 잘 해야 된다입니다. 어느 편에 든다라는 얘기는 조금 위험하고요.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 안보에 가장 주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재래식 전력은 아니지만 핵전력에서 북한에게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확장 억제라고 하는 그 기제 자체가 여전히 우리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예를 들면 한중무역이 한미한일무역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한 구조적 요인을 감안하면 한중관계의 협력도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난 몇 년의 경우를 보면 한중 관계에 있어서 상호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상호 존중의 결여의 상당 부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중 간의 협력은 굉장히 호혜와 평등의 기초에 따라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아마 앞으로는 2017년과 같이 쉽게 사드 사태와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관계가 오히려 더 훨씬 더 양호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편을 골라야 되는 시점이 언젠가 올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중 간의 경쟁이 매우 극한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러한 시점이 오게 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을 한 면에서 저희는 준비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그 계획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딱 드시는 답이 아니었다면 제가 작년 10월에 낸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마무리 할까요? 아, 코드요. 네. 코드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아마 그런 생각을, 워킹 그룹의 조인은 이미 현재 정부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작년 10월에 지금까지의 세 개의 워킹 그룹에 더해서 우주 스페이스 워킹 그룹이 이제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 네 개의 워킹 그룹에 한국이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 정부도 코드를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코드 내에서도 미국이나 호주의 생각과 인도의 생각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의 외연 확장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 우리는 워킹 그룹에 대한 확실한 협력이 보다도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는 아까 제가 발표 중에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이미 RCEP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CPTPP에 가입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IPEF를 통한 새로운 그림을 짜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